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바른군 인권 연구소하고 같이 이 병력 거부 또 대체 공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라 생각합니다. 예, 김능길입니다. 먼저 우리 좌측에 우리 임천영 변호사님, 공동대표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승재 변호사님, 법률위원, 자유아인권연구원 법률위원회에서 법률을 담당하고 나머지 우리 신문원들 참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근간에 가장 관심사항, 제가 지난주에 인천에 계신 한 아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때 태어난 것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아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힘도 없는 NGO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성명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그제는 한 젊은이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저 군대 안 보고 싶은데 저 병력 거부해도 되는 거죠? 진짜 처벌 안 받습니까? 저한테 자문을 하더라고.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담아서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사항은 저희들 미리 성명서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저희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입니다. 특정 종파의 병력 거부를 무죄 판결하여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즉각 발의하라. 핵심 내용만 읽겠습니다. 11월 1일 대법원은 전원 합의로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파에 한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 복무제 도입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기에 다소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소위 양심적 병력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이번 판결은 병력 의무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양심적 병력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판결입니다.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난 5월 21일에는 국민의 80%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력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본 판결은 국가의 질서와 국민적 감정을 무시한 대법관은 양심에 따라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판결은 특정 종파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최고의 혜택을 준 판결입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병력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 집단의 신념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그 정당성을 병력 거부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판결 이후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상된 것입니다. 병력법 적용에서 특정 종파 집단에 특혜를 주어 헌법 20조를 위반한 위헌적 판결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대법원에서 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판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공무제 입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통해 2019년 연말까지 입법기관인 국회가 행사해야 할 권한을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과 앞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할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한 것 동시에 병력 거부를 하여도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과연 병무청은 이번 통지서를 발생할 수 있겠는지요? 법치주의 최고봉이요 근본이 되는 대법원에서 법을 무시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검사의 형사처벌을 매우 어렵게 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검사에게 병력 거부에 대해 진정한 양심의 부우 존재를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사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입증 책임을 부여하여 병력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매우 어렵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근본 규례에 따라 국가를 거부하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병력 거부 문제를 거부자의 가정환경, 성장환경,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과 연관하여 판단하라는 것은 검사에게 신의 경지를 입증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국방부에서는
분노하고 있는 국민적 감정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해체 공무대 설계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국방부의 대체 복무제안은 민간 복무에 한정하여 교정식의 36개월 대체 복무 제도만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지난 6월 29일 병력 내에 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저들의 요구사항을 국방부에서 그대로 수용한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근본 판결과 함께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방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위하여 특혜를 주었다라고 비난이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결코 분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체 복무제로서 민간 복무가 아니라 군대 내에 집총 없이 거부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권 귀하위원회의 권고가 아니라 유엔에서 가장 최고 권위기관인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검토 중인 국방부대의 교정직의 경우 복무시간은 최소한 40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비군 훈련을 감안하고 현재 대체복무로 근무 중인 다른 병력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도 34개월 근무한 후에 예비군으로 편성되며 예술, 체육특기자도 기본훈련 및 34개월 근무 후에 예비군 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병력의 형평성 문제로 분노에 가까운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대체 복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까지는 유예를 인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건군 이래 국방의 원칙인 징병제의 근간을 흔드는 대체 복무의 입법이 도입되기도 전에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병력 거부에 대한 처벌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근본의 대법원 판례 변경은 조급하고 위헌적입니다. 이번 판결의 배경에는 2001년도 서울대 조국 교수 현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이분이 지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 속에 소수 인권과 소수 종교를 보호해야 된다는 소수자 인권 논리에 인권 보호의 논리가 있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에 편향적 인사들을 중용하여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단체에 소속된 인사들을 중용하는 사법부의 편향 인사입니다.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인권 보호 명분 아래 다수가 희생되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소수 인권 독재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지도자, 원칙 있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력 거부 무죄 선고 사태를 보면서 이것이 아니었음을 즐감하게 합니다. 이제 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이 받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대법관님들에 의한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탄핵입니다. 이에 국민 80%의 마음을 헤아려 개인의 양심에 따라 먼저 사퇴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알면서도 대부분의 판결이기에 헌법 소원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는 국민의 상식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 대법관에 대하여 탄핵안을 적극 발의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2008년 11월 6일 바른불인권연구소 대표 김명기든 김만일도 필요하시면 질문은 의결의 변호사님들이나 다른 전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면 시간이 좀 제한됩니다만 20분에 또다시 시작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 사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정도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